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산 지역 아침 기온이 11.7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낮 동안 가을 햇볕이 내리쬐며 기온은 빠르게 올랐고요.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예상되고요. 다만 일교차는 8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환절기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오후부터 차차 높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로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다음 주부터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잦아들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가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